지난 영상에서는 미국이 서부로 팽창하는 과정에 대해 보았습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헐값에 매입했고 이후 미국은 멕시코와의 전쟁을 통해 리오그란데 강을 멕시코와의 국경지대로 확정지었으며 멕시코로부터 서부의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애리조나, 뉴멕시코 등을 포함한 광대한 영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되었고 이른바 골드러시로 통칭하는 대규모 서부 개척이 이루어졌습니다. 49ers로 대변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와 서부로 몰려들었고 이는 미국이 진정한 의미로서의 영토 확장을 이루게 했으며 이후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 이면에는 수많은 인디언들의 죽음과 인종 간의 갈등 등 어두운 면도 존재했죠. 그리고 미국이 탄생하기 이전부터 미국사에 있어 가장 큰 토픽이 있었으니 바로 노예제였습니다. 그리고 노예제를 표면으로 한 여러 갈등이 얽히고 설켜 미국은 분열되었고 결국 남북전쟁이라는 내전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남북전쟁이 왜 일어났으며 남북전쟁이 지금의 미국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예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부터 노예제도는 존재했고 중세 서양에서도 농노예 형태로 피지배층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아랍인 역시 이슬람교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아프리카 동부 연안에서 노예를 공수했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노예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 사이를 오간 흑인 노예 삼각무역 그리고 대서양을 향해 한 노예 무역선입니다.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으로 유럽인들은 금, 은, 설탕, 담배 등을 목적으로 아메리카에 정착하기 시작했고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아메리카 대륙으로 수많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보내게 됩니다.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무려 1천만 명이 넘는 아프리카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왔죠. 그 과정에서 1776년 북아메리카 동부 연안 13개의 영국 식민지는 독립선언서를 채택하며 미국이라는 나라의 출발을 알렸고 1783년 공식적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독립선언서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창조주는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다. 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미국은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흑인 노예를 부리던 국가였습니다. 1860년 미국에는 무려 400만 명의 노예가 살고 있었죠. 흑인 노예는 주로 남부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조지아,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등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주에서 목화를 중심으로 한 담배, 사탕수수, 쌀 등의 작물을 재배하는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일을 했죠. 당시 남부에 정착하고 있던 농장주들 입장에서는 노예를 활용한 작물 재배가 그들의 생활 방식이었고 노예는 곧 그들의 재산이었으며 이는 곧 미국 남부 지역 경제의 근간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북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북부는 식민지 초기부터 추운 날씨로 인해 농업에는 적합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했죠. 이후 시간이 흐르며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제조업, 무역, 금융업 등을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북부에서는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예가 필요 없었습니다. 노동시간, 그리고 시간에 따른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중심이었죠. 한마디로 남부 입장에서는 꼭 노예가 필요했고 북부 입장에서는 굳이 노예가 필요 없으니 폐지하자는 쪽이었습니다. 특히 18세기 후반부터 유럽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가 강조되며 노예제 폐지라는 것이 사회적인 화두로 떠올랐고 영국 역시 1807년 노예무역 폐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역시 1808년 노예무역을 금지했으며 자연스럽게 미국 북부는 그러한 시대적 흐름에 탑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북부는 1777년 버먼트를 시작으로 1800년대 초반까지 점진적으로 노예제를 폐지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미국이라는 연방국가는 북부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 그리고 남부를 중심으로 한 노예주로 나누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남북 갈등 원인을 노예제도만으로 단순할 순 없습니다. 그 이면에 숨어있는 여러 이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대표적으로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당시 조면기, 방직기 등 기계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효율적으로 대규모 면직물을 생산해낼 수 있게 되었으며 그러다 보니 목화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790년 미국에서 생산된 목화가 1년에 700톤 정도였는데 1860년에는 무려 1년 만에 100만 톤을 생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전 세계 목화 공급량의 75%가 미국 남부에서 생산되었다고 하니 그만큼 남부인들 입장에서는 목화 재배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대농장주부터 하층민들까지 모두가 목화 재배와 직간접적으로 엮여있는 그들에게는 정말 목숨과도 같았던 중요한 경제 기반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노동 집약적 산업이었던 목화 재배의 가장 핵심은 노동력, 즉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북부의 경제력은 남부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산업화와 기술 혁신에 따라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었던 것이죠. 남북전쟁이 임박했던 1860년 당시 기준으로 남부의 인구는 노예를 제외하면 500만여 명이었던데 반해 북부의 인구는 2천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북부는 남부에 비해 자본에서는 4배, 공업 생산에서는 11배, 철도 길이도 3배에 달했으며 미국 전체 GDP의 75% 이상이 북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교통시설이 발달하며 무역과 물류가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남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었죠. 뉴욕은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었고 은행 자산의 80%가 북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내 총기 생산 역시 97%를 북부가 담당했죠. 펜실베니아 한 곳에서 생산하는 철강이 남부 전체의 20배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경제력의 차이도 남과 북의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남부는 자유무역을 선호했습니다. 재배한 목화를 유럽, 특히 영국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먹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를 최대한 낮추자는 쪽이었고 북부는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관세를 강화하자는 쪽이었죠. 당시 북부는 공화당, 남부는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었는데 19세기 초부터 오랜 기간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었고 낮은 관세를 통한 자유무역을 추진해 북부인들의 불만은 커져만 갔죠. 그리고 남부인들 입장에서는 북부인들이 남부를 집어삼키기 위해 관세를 높이고 남부 경제를 망가뜨리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미국은 서부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새롭게 얻은 지역을 노예주로 편입할 것인지 자유주로 편입할 것인지가 중요한 정치적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남부는 서부 지역에서 노예주를 확대하고 싶어 했고 북부는 자유주의 수가 늘어나길 원했죠. 이를 두고 1820년 미주리 타협이라는 것을 통해 북이 36도 30분을 기준으로 자유주와 노예주를 가르자는 협의에 다다랐으나 갈등을 잠시 봉합하는 미봉책에 불과했고 1854년에는 캔자스 네브래스카법을 통과시키며 자유주가 될지 노예주가 될지 각 지역의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했으나 이 역시 노예제 반대파와 찬성파의 갈등을 고조시켜 피해 캔자스와 같은 유혈 사태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또 연방주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북부의 주들은 연방 중심의 국가를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일찍부터 산업화에 성공한 북부의 인구가 밀집했고 국가 차원에서 통일된 법률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이죠. 각 주가 자꾸만 독립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면 국가 경제 정책에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강한 연방체제를 통해 한 국가를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반면 남부는 반대였습니다. 남부는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의 자치와 지방의 권한을 중시했고 노예제든 뭐든 간에 연방은 신경 끄고 각 주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길 바랬죠. 연방정부가 강력해지면 노예제 폐지나 높은 관세 정책 등 남부의 불리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 지지 기반이 지금과는 상반된 측면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죠. 이 외에도 건국 이전부터 바뀌어 있던 사회, 문화, 종교적 차이 등 수많은 이민자들로 구성된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남북, 지역 간의 갈등은 노예제도로 단순화할 순 없습니다. 그렇게 아주 복잡한 요소들이 작용해 미국이라는 국가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미주리주에 드레드 스콧이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의 주인은 존 에머슨이라는 군의관이었는데 군 복무로 인해 자주 근무지를 바꾸었고 그에 따라 자유주였던 일리노이주, 위스콘신 준주 등을 돌아다녔죠. 그리고 1843년 주인인 에머슨이 사망했는데요. 그런데 에머슨의 상속 재산으로 스콧과 그의 부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부당하다고 여긴 스콧은 1846년 노예제 폐지론자들의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하죠. 그리고 공방을 반복한 소송은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문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흑인인 스콧은 미국 시민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 1820년 미주리 타협은 위헌이고 연방은 특정 지역에서 노예를 금지할 권한이 없다. 노예는 재산이고 미국은 노예를 포함한 시민의 재산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 였습니다. 그리고 이 드레드 스콧 판결문은 미국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죠. 이 일을 계기로 그동안 애매한 입장을 내놓던 주들이 노예제 반대 입장을 취하며 공화당으로 몰려들어 북부의 결집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남부는 이러한 판결문으로 인해 노예제를 더욱 확실한 권리로 인식하기 시작했죠. 또한 급진적 노예 폐지론자였던 존 브라운이라는 인물 역시 빠뜨릴 수 없습니다. 피해 캔자스 사태에서의 주요 인물이기도 했던 그는 1859년 버지니아주 하퍼스페리라는 곳에 있던 연방 무기고를 습격해 노예들을 무장시키고 대규모 봉기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실패했고 브라운은 체포되어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이후 존 브라운을 두고 미국은 더욱 분열되기 시작했는데 남부에서는 존 브라운을 위험한 선동가라고 얘기하며 노예들의 무력투쟁과 반란에 대한 공포,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으며 북부에서는 존 브라운을 순교자로 여기기 시작했고
존 브라운을 주제로 한 찬송가와 노래도 만들어졌으며 존 브라운을 노예제 폐지에 앞장선 영웅으로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60년 11월 6일 공화당의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 바로 에이브라임 링컨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대통령 중 한 명이죠. 당시 공화당은 노예제 반대를 명확한 당론으로 정한 상태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당 내에서도 남부와 북부로 분열되어 있었죠. 그리고 민주당이 갈라진 덕분에 북부의 표를 휩쓸고 공화당의 링컨이 당선되자 본격적으로 미국의 분열이 현실화되기 시작합니다. 1860년 12월 20일 남부의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주의회 투표를 통해 연방 탈퇴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1월부터 소위 딥사우스라고 불린 미시시피, 플로리다, 엘라베마, 조지아, 루이지애나, 텍사스까지 연이어 미 연방을 탈퇴해버립니다. 그리고 탈퇴한 남부 7개 주들은 1861년 2월 4일 제퍼슨 데이비스를 대통령으로 남부 연합을 결성합니다. 3월 4일 링컨은 공식적으로 미 연방의 대통령으로 취임하죠. 그리고 1861년 4월 12일 남부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썸터 요새라는 곳에서 남북 간의 첫 충돌이 발생합니다. 요새의 위치는 사우스캐롤라이나였으나 미 연방군이 그곳을 통제하고 있었고 남부 연합은 보급로를 끊어버리고 포탄 3,000발을 쏟아부으며 썸터 요새를 공격합니다. 다음날 북군은 항복했고 썸터 요새의 포성은 남북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버지니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아칸소주가 연이어 연방을 탈퇴하며 남부연합에 합류했고 총 11개 주로 구성된 남부군 그리고 미 연방인 북부군 사이에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누구도 그토록 길고 잔인하고 참혹한 전쟁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죠. 링컨과 데이비스 역시 길어야 6개월이면 끝날 전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착각은 불과 3개월 만에 깨져버립니다. 1861년 7월 21일 워싱턴에서 서남쪽으로 20마일쯤 떨어진 불런에서 남북 간의 첫 대규모 전투인 제1차 불런 전투가 벌어진 것이죠. 어빈 맥도웰 장군이 이끄는 북군은 남부의 수도 리치먼드를 점령하기 위해 진격했으나 남부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북군은 대패하게 됩니다. 예상 밖의 대패에 충격을 받은 링컨과 북군은 전쟁이 장기화될 것을 예상하고 전열을 정비하죠. 그리고 이듬해인 1862년 3월부터 7월까지 북군의 조지 맥클렐런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리치먼드를 점령하기 위한 대규모 공세 작전인 반도 전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리 장군이 이끄는 남군에 의해 북군은 또다시 처참한 패배를 안게 되죠. 이어서 8월 벌어진 제2차 불런 전투에서도 북군은 패합니다. 연이은 남군의 승리로 로버트 리는 북부로의 진격 계획을 세우는데요. 1862년 9월 5일 남군은 포토맥강을 건너 메릴랜드로 진격합니다. 그리고 9월 17일 조지 맥클렐런이 이끄는 북군 8만 7천여 명과 로버트 리가 이끄는 5만의 남군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펼쳐지는데 바로 앤티텀 전투입니다. 하루 동안 양측 합쳐 2만 5천여 명의 사상자를 냈고 남부군은 버지니아로 물러가죠. 엄청난 희생을 치렀지만 어쨌든 남군의 북진을 막아낸 링컨은 앤티텀 전투의 승리를 정치적 전환점으로 활용하는데 전쟁이 끝난 지 5일이 지난 1862년 9월 22일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미 연방의 전쟁 명분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연방 보호라는 다소 모호한 이유에서 더 나아가 노예 해방이라는 도덕적, 보편적 가치를 가지는 명분을 추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1863년 7월 1일 남북 전쟁의 최대 전환점이자 가장 유명한 전투인 게티즈버그 전투가 펼쳐집니다.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은 워싱턴 DC에서 링컨과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해 북부로 진격했죠. 3일간 펼쳐진 게티즈버그 전투는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남군은 2만 8천여 명의 사상자, 북군 역시 2만 3천여 명의 사상자를 낸 끔찍한 전투였죠. 그렇게 리 장군의 북부 침공은 실패했고 다시 버지니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남군은 점점 힘을 잃었고 게티즈버그 전투는 사실상 북군이 승기를 잡은 전투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863년 11월 19일 게티즈버그의 전사자들을 위한 국립묘지 봉헌식에서 링컨 대통령은 게티즈버그 연설을 합니다. 약 2분 정도의 짧은 연설은 훗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연설이 되었죠. 사실 남북전쟁 내내 북부는 남부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우세했습니다. 북부는 공업 생산력, 철도 길이 등에서 모두 남부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무기, 군수품, 식량 등의 보급에서 남부는 북부의 상대가 되질 않았죠. 인구 역시 북부가 남부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병력 충원도 수월했습니다. 전쟁 기간 북부는 총 200만여 명의 병력을 동원했고 남부는 80만여 명의 병력을 동원했죠. 그리고 전쟁 초기부터 북부의 해군은 남부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일명 아나콘다 작전을 수행하며 남부의 해상을 봉쇄하고 보급을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이 면화를 사들이기 위해 몰래 남부의 무기와 선박을 지원하긴 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로버트 리 역시 전쟁이 장기화되면 국력이 약한 남부에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회심의 카드로 북부의 수도인 워싱턴을 점령하고자 한 것이죠. 게티즈버그 전투에 이어 북군은 빅스버그 전투에서도 승리하며 미시시피강을 장악해 남부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1864년 윌리엄 셔먼 장군이 이끄는 북군은 남부의 주요 도시들을 초토화하면서 서베너 해안까지 진격하는 셔먼의 대행진을 감행하며 남부를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리고 1865년 4월 9일 로버트 리 장군이 버지니아주 애포메톡스에서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에게 항복하며 4년간 지속된 남북전쟁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쟁 막바지인 1865년 1월 31일 노예제 폐지를 담고 있는 수정헌법 13조가 의회에서 통과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며칠 뒤인 1865년 4월 14일 링컨은 암살당합니다. 범인은 존 윌크스 부스라는 남부연합의 지지자였죠. 같은 해인 1865년 12월 5일 수정헌법 13조는 각 주의 비준을 받았고 이로써 노예제는 미국 전역에서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법적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해도 당연히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었습니다. 전쟁 이후에도 여전히 인종차별과 지역적, 사회적 갈등은 남아있었죠. 또한 남북전쟁은 단순히 남부와 북부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전쟁이었죠. 남북전쟁 이후 미국은 진정으로 통합된 하나의 연방국가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고 인류의 평등과 민주주의라는 이념은 더욱더 공고해졌습니다. 이후 미국은 재건시대를 맞이하며 또다시 여러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이 어떤 과정을 통해 나라를 재건했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 강대국으로 나아가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